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가지고 온 소식은 반려견 등록에 관한 소식인데요. 혹시 우리 집 반려견은 해당되지 않나 한번 알아볼까요? 반려견을 기르기 위해서는 반려견 등록을 필수로 해야 하며 현재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이라면 생후 2개월령 이상은 법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 변경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동물 등록을 하는 방법은 반려견과 근처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방식에는 내장형 인식칩이 있고 외장형 등록칩이 있으며 현재 내장형 동물 등록은 지원 사업으로 부담 없이 만 원에 등록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자 변경이나 소유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될 때와 등록 동물을 국내에서 기르지 않는 경우, 등록 동물이 죽은 때, 잃어버린 동물을 되찾은 때, 외장형 등록칩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는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 방법은 동물 등록 대행 기관,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 24 사이트 접속 후 온라인으로 소유자 변경이 가능하며, 정보 변경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 소유자 회원가입 후 정보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과 관련 문의는 관할 구청 동물보호 담당부서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단속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니 꼭 알아보시고 해당 사항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반려견 등록에 관한 정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반려견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등록한 후 자신있고 당당하게 산책하며 더 건강해지는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의 근황을 보여줄게. 나 지금 유튜브 보고 있는데 이거 점점 빠져들지 뭐야? 비 오는 날에 엄마랑 우비 입고 산책도 했어. 이번 여름 휴가는 계곡으로 캠핑도 갔다 왔어. 너무 시원했어. 평소 좋아하는 공놀이도 잔뜩했지. 친구들 잘 지내고 있지? 올 여름은 정말 더웠는데 이제야 더위가 가시고 있는 것 같아. 다가오는 환절기 감기 조심하고 맛난 거 많이 먹고 보양하자.